이번 개각에서도 호남 인사는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의 탕평 인사 건의도 무시되는 등 불통 인사란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민심 회복 방안은 각각 달랐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배까지 늘어난 대회 개최 비용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급한 현안입니다. 5할 승률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팀과의 경기가 예정돼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청와대 개각에 호남 인사는 발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달라질까 기대했던 호남 민심이 더 싸늘해지게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5월 단체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새로 내정된 3명의 장관 중에 호남 출신은 없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탕평 인사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두 야당은 여전한 편중 인사, 불통 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박성춘 보훈처장을 유임시킨 데 대해서는 국민과 야당을 능멸한 처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그 의견들을 전혀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 그런 국민들을 무시한 개각이라는 생각입니다. 5.18 단체들도 박 처장의 유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으로 국가의 품위를 떨어뜨린 장본인을 유임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지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박수피 물 보내라고 또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인지 들려도 안 들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대표가 나오고 그 대표가 탕평 인사를 건의한 뒤여서 개각의 건은 호남의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기대는 반발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 민심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같았지만 방법론은 다 달랐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호남 없이는 정권 교체도 없다며 됐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하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상건 후보는 호남 출신 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종걸 후보는 계파 청산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만이 지지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이제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지금 우리 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제 대부분 비호남, 특히 영남 출신입니다. 새누리당조차 호남 출신 대표를 뽑았습니다. 우선 친문 중심으로 형성된 패권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의 지지가 복원되고 당이 정상화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열리게 된다. 흔들리는 민주당을 꿋꿋이 지켜온 민주 종가의 맏며느리로서 오직 민주당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호남의 맏며느리 저 추미애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상곤 후보는 지지율 1위 후보가 필패한다면 대선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며 이종걸 후보에게 따졌고 이종걸 후보는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문 전 대표가 지키고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문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는 공격에 추미애 후보는 개파를 위해서 정치한 적이 없다고 방어했습니다. 권리당원의 40%에 가까운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서 새 후보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토론이었지만 싸늘해진 민심을 의식한 듯 진흙탕 싸움은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난 주말 광주에 이어 오늘은 전남에서 격돌했습니다.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후 화순 한이움에서 열린 전남 지역 대의원 대회에서 호남 민심 회복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자신이 대표가 돼야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이계호 의원은 투표 없이 위원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는 도민들의 표류하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회 개최까지는 3년이 채 안 남았는데 당초보다 3배 늘어난 총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사무총장 없이 표류하던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가지고 차질 없는 대회, 품위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꽉 막혀 있던 문제가 하나둘씩 풀리면서 일단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2012년 유치 단계에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3배, 국비로만 보면 10배 이상 늘어난 총 사업비를 확정 짓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총 사업비 이제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먼저 이제 문체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과 등기, 사무국 설치 등도 시급하지만 현재로선 시간이 크게 부족합니다. 오는 10월 사무국이 설치되는 시점에서부터 대회 개최까지 남은 2년 8개월의 준비 기간은 다른 국제 대회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학예 유대회를 치를 때부터 이미 수영 대회를 염두에 두고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2019년 7월 세계 207개국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성공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할 승률의 문턱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타선의 응집력이 강해진 데다 이번 주엔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팀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한화에 1점 뒤진 채 맞은 8회 말. 1사 3루 기회를 맞았지만 후속타 불발로 아쉽게 경기를 내줍니다. 치열한 4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번번이 5할 승률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습니다. 연승으로 5할 승률 코앞에 다가갔다가도 2후 연패. 그리고 중요한 순간 집중력 부재로 5할 고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은 52승 1무 54패로 SK의 한 게임 뒤진 5위. 그렇지만 이번 주에 승률 5할과 4위에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8승 2패와 8승 4패로 절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KT 롯데와 주중 4연전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 타율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2할 9푼 1위로 리그 3위까지 올라갔고 마무리 임창용 역시 8월 들어서 9위를 회복하며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말소된 용병 브래필과 지크의 빠른 회복과 오선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기아의 가을 야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올여름에는 폭염과 함께 대기 중에 오존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무려 3배나 늘었고 모두 동부권에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역의 오존 농도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지난 11일 여수 국가산단 인근이 0.159ppm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날 여수는 물론 광양에도 길게는 6시간 동안 오존주의보가 이어졌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모두 21차례로 지난해 전체 발령 횟수의 3배에 이릅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올여름 계속된 폭염. 강한 자외선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온 질소 산화물의 분해를 더욱 부채질하면서 대기 중 오존량이 많아진 겁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오존 농도가 치솟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동부권에 오존주의보가 집중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광양만권 지역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 등 오존 전구 물질 농도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독성을 띠고 있는 오존은 호흡기는 물론 피부와 눈, 코 등 감각기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 발작이나 심한 이제 폐기능 저하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실외 활동 자체를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와는 달리 가스 형태의 기체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직장인 4명 가운데 3명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합니다. 현재 받는 월급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또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뜻 창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실패와 자본금 마련에 어려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광주 지역에서 자영업을 했을 때는요. 시작 후 2년 내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정도로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0곳이 가게를 열면 11곳이 문을 닫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을 만큼 어려운 창업.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고요.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도 열리니까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적극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경도 리조트 개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지사는 미래세 주도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조성되도록 최대한의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남 서부와 중구의 섬이나 해안에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최적의 투자 대상지를 엄선하고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 여수울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시사만화가 백무연 화백에 지병이 악화돼 오늘 별세했습니다. 백화백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으며 지난 총선 당시 고향인 여수에 출마했지만 주승용 국민의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백화백은 선거 당시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지만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선 결제하면 경품을 준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방문 판매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 수개월치를 신용카드로 선 결제하면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주겠다고 속인 뒤 140여 명으로부터 2억 3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39살 조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수억 원을 받은 중흥건설 직원 10여 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광주 중흥건설 임직원 등 1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나 차량 구입비 그리고 회식비까지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적발로 교도소에 가게 되자 메르스 허위 신고를 했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허위 신고에 구속기소된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혼란을 악용해 허위 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과 보건소가 4시간 동안 수색에 나서는 등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